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이 2006년 10대 히트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왕의 남자와 괴물은 올해 나란히 역대 한국 영화 최다 관객수 기록을 경신한 작품인데요. 두 영화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2006년 10대 히트 상품 4위에 올랐고, MBC 주몽을 비롯해 대조영, 연개소문 등의 고구려 사극들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부 자료와 그래서 언론 보도, 반복하시냐고. 유명 쇼핑몰이 선정한 히트 상품을 고려해 후보군을 선정한 뒤,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회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06년 10대 히트 상품을 이같이 선정했습니다.